키덜TV는 키덜트 전문 쇼핑 플랫폼 띵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키덜TV 핫토이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핍 3종 비교 리뷰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양한 보핍 신제품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요 세 가지를 현재 구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선 제가 이 세 가지 제품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싱크웨이 제품 중에 유일하게 망토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싱크웨이 3종 중에서는 요 제품을 구매를 하였고요. 가운데 제품은 마텔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마텔 보핍은 옷을 벗겨서 이전 버전의 보핍과 토이스토리 4 버전의 보핍 이렇게 두 가지로 DP를 해놓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마텔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싱크웨이 제품은 과거 러블리한 보핍의 모습으로 진열을 해둘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시그니처 버전으로 출시한 보핍 제품까지 총 3가지를 구매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에는 아직 타카라토미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디즈니 스토어 제품도 최근에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해서 아직 그 타카라토미 제품과 디즈니 스토어 제품은 구매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번에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워낙 다양한 캐릭터들 그리고 다양한 제품 들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상태에서 디즈니 스토어에서 출시한 제품 하나 정도 더 구매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그니처 보핍 제품은 제가 패키지 오픈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패키지가 워낙 이뻐서 영상으로 이 패키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개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아직 뜯지 않은 미개봉 상태로 제품을 가지고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헤드스핀.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보핍 제품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품은 마텔에서 출시한 보핍입니다. 이 보핍은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루즈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팡이, 팔에 끼워주는 데코, 머리띠와 기글, 그리고 머리를 빗겨줄 수 있는 머리빗, 모자와 상의 하의, 이렇게 총 9개의 구성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쉬운 점 두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얼굴이 영화와 조금 다르다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싱크웨이 보핍과 함께 비교를 하면 얼굴은 훨씬 더 싱크웨이 제품이 영화와 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머릿결 자체가 실제 인형처럼 되어 있고 다양한 루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텔 보핍은 자립을 하기 조금 힘들게 발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세워두면 서 있을 수는 있는데 살짝만 건드려주면 이렇게 픽픽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발목 관절이 너무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쨍쨍하게 이 발목을 잡아줄 수 있었으면 세워두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텔 보핍을 세워둘 때에는 꼭 지팡이를 함께 꽂아서 지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DP를 해놓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관절을 살펴보면 관절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어깨 그리고 팔꿈치, 손목도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여지고요. 반대편 팔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팔꿈치를 구부릴 수 있고 손도 동일하게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살펴보면 거의 90도까지 세울 수가 있고요. 무릎도 꽤 많이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다리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포즈를 잡기에는 좋은 편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악세사리 장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스핀. 먼저 지금 상태에서 바꾸기 쉬운 토이스토리 4 버전의 보핍 악세사리를 끼워보겠습니다. 일단 머리띠를 꽂아주고요. 보핍이 차고 있는 어깨 밴드와 손목 밴드를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보핍의 치마를 뒤집어서 망토처럼 둘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지팡이를 꽂아주고 마지막으로 기글까지 어깨에 꽂아주면 완벽하게 토이스토리 4에 등장하는 보핍처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세도 다양하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직살 모드. 그런 다음 이 보핍을 다시 과거 버전의 보핍으로 돌려주려면 상의와 하의를 입혀주고 모자를 씌워주면 되는데요. 일단 망토를 벗기고 팔에 낀 악세사리들을 모두 제거해준 다음에 상의를 먼저 입혀줍니다. 이렇게 기존에 입고 있는 옷 위에 그냥 바로 입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마를 뒤집어서 다시 입혀주고 그 다음에 모자를 씌워주면 이렇게 과거 보핍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두는 장난감 또는 두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옷을 바꿔 입혀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이런 인형 옷 갈아입히기 제품을 한 번도 구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보핍을 구매하면서 조금 색다른 경험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제품은 관절도 자유롭고 옷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만 소리 나는 기능이 없다는 점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헤드스핀. 다음은 싱크웨이에서 출시한 디럭스 토킹 어드벤처 피규어 보핍입니다. 제품의 구성은 보핍 본체와 망토 그리고 지팡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방금 보셨던 마텔 제품에 비해서는 다소 단촐하다고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20가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핍의 배를 누르면 말을 해주게 되는데요. I tell you they were just here. Have you met Officer Giggle McDimples? She runs Pet Patrol in Minneapolis. I wonder where Giggle is. Good to see you again. 이 말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것이 보핍의 재질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단 영화 속의 보핍은 도자기 인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자기 같은 광택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옷도 천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영화 속 보핍의 모습을 상당히 잘 살려놨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웨이 보핍은 마텔에 비해서 자립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요.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한 게 잘 설 수 있는 이유가 보핍의 발목이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종아리 쪽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발목을 돌리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발목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때문에 자립은 상당히 잘 되지만 다양한 포즈를 잡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구동 범위를 보면 마텔과 마찬가지로 어깨와 팔꿈치는 움직여지지만 손목은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고요. 대신 고개는 상당히 잘 움직여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쉬운 점으로 뽑았던 게 바로 이 망토인데요. 마텔 제품에서 보았듯이 원래는 보핍의 치마를 망토로 둘러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싱크웨이 제품은 전혀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남색 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두르는 것 외에는 이렇게 치마처럼 허리춤에 둘러놓는 것은 조금 안 다음으로 다리를 살펴보면 앞으로 뻗고 무릎을 굽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텔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덜 구부려지는 상태이고요. 그래도 양옆으로는 꽤 많이 벌어지는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포함된 액세서리들을 모두 장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싱크웨이에서 출시한 시그니처 버전의 보핍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패키지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보핍과 잘 어울리는 진짜 말 그대로 역대급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을 보면 구성품인 보핍과 양들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 시그니처 제품답게 보증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옆쪽을 보시면 투명하게 뚫려 있어서 보핍의 옆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텍스트가 써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패키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내부 구성이 영화에 나오는 보핍 램프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의 갓이 함께 표현이 되어 있고 보핍과 지팡이 그리고 양 제품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 바로 개봉을 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스핀. 시그니처 버전의 구성품은 보증서와 본체, 그리고 지팡이와 양들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증서는 다른 싱크웨이의 시그니처 버전 제품들과 동일해 보이지만 토이스토리가 아니라 토이스토리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감독도 이전 시그니처 버전들은 존 라세터의 사인이 있었던 데 비해 이번 보핍은 토이스토리4의 감독인 조시 쿨리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처 제품에만 포함되어 있는 양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양들도 영화 속에서는 도자기 재질로 되어 있었던 데 반해 싱크웨이의 시그니처 버전에 포함된 양들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각각 얼굴을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모두 360도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은 없고 단순히 이 양들을 제품으로 만들어줬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보핍을 살펴보면 아까 보셨던 싱크웨이 디럭스 제품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디럭스 제품은 배를 누르면 말을 했었던 데 반해 시그니처 버전의 제품은 소리 나는 기능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어깨뿐만 아니라 팔꿈치도 접어줄 수 있었던 데 반해 시그니처 버전은 어깨는 움직이지만 팔꿈치는 움직여지지 않고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디럭스 제품과 차이점을 소개해드리자면 지팡이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요. 디럭스 제품은 토이스토리4에 등장하는 보핍이기 때문에 지팡이에 약간 천을 감은 듯한 음각이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에 시그니처 버전의 보핍은 아무런 음각 없이 민자로 된 지팡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리는 동일하게 앞으로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역시 발목은 관절이 없지만 종아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발을 돌려주는 기믹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벗겨줄 수가 있고요. 지팡이를 손에 꽂아서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그니처 버전을 개봉해서 만져보면서 느꼈던 게 선뜻 누구한테 구매하라고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운 제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특히 어떤 기능이나 기믹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기능도 기믹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정말 이쁜 보핍 인형, 퀄리티가 매우 높은 러블리한 보핍 인형을 원하시는 분들께만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텔에서 출시한 보핍, 그리고 싱크웨이에서 출시한 디럭스 보핍과 시그니처 보핍 3종 비교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제품, 재밌는 비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